제가 오늘부터 좀 새로운 컨텐츠를 좀 보여드리려고 좀 색다른 운동을 좀 했어요. 다른 분들의 이제 추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운동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저도 직접 해보고 이제 피드백을 나누기 위해서. 자, 오늘 했던 운동은 PHUL이라는 운동이에요. Power Hypertrophy Upper Lower. 근본적인 거는 근비대, 몸 커지는 거, 그 다음에 순발력 운동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운동법입니다. 일단 일주일에 네 번 하는 운동이에요. 스플릿 운동이고요. 하루는 상체, 그리고 하루는 하체, 그 다음날 쉬는 거예요. 그래서 월요일 상체, 화요일 하체, 수요일 쉬고, 그리고 목금 똑같이 진행하는 건데, 일단 세트 수가 적어요. 게다가 랩수도 적어요. 뭐 에너지 소비량 자체는 일곱 종류의 운동을 했을 때 지금 땀 흘리는 것처럼 딱 알맞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운동법을 추천해 드리는 분들은 이제 파워 운동이 필요하고 또 근비대가 필요하는 단두직입 쪽으로 말씀드리면 단거리 선수들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는 역도성 운동을 하고 싶지만 그 몸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초급자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는 좀 좋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해봄으로써 감히 평가를 하자면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개운했고 부담 같지도 않았었고요. 좋았어요. 진짜 막 펌핑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이랑 좀 멀 수가 있어요. 왜냐면 횟수 자체가 근력이나 파워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으니까 많은 운동법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다양한 운동법을 하는 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인이라서 매일 뭐 밥이랑 김치, 된장찌개 먹는 것보다는 뭐 양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하는 것처럼 제가 원하는 다양성 소개시켜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래 댓글창 고정을 보시면 이 운동법의 출처와 그리고 이 운동법을 창시한 분의 이제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링크가 있습니다. 들어가셔서 좀 더 자세하고 또 워크시트를 받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마랑의 운동법 소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